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저희 이제 드래핀 오! 저희 이제 드래핀 정도 검정색부터 이제 밝은 것까지 쭉 올라가 볼게요. 근데 완전 검정색을 딱 됐을 때 느껴지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네. 그림자 엄청 진다. 이 광대 밑에 그림자가 되게 많이 지시거든요. 네. 약간 여기가 네. 푸르딩딩하게 뭔가 회기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. 네. 밝은 거를 대면은 네. 물론 얼굴은 하얘지지 반사판 때문에 하얘지긴 하는데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안 보여요 잘 이목구비가. 여기는 그래도 안정적이게 뭔가 보이는 느낌인데 네. 여기가 약간 허옇게 날려서 안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아예 밝은 것보다는 저는 중명도에서 그 밑에 쪽이 더 예쁘신 것 같네요. 검은색이 되게 잘 맞진 않아요. 사실 노란색 1번 2번 봤을 때는 저는 2번이 훨씬 안정적이다 느낌이 들어요. 네. 왜냐하면 1번이 역시나 하얘지긴 하얘지는데 이 외곽 부분이 허옇게 뜨는 느낌이 더 많이 들거든요. 네. 여기가 더 이목구비가 안정적이고 약간 허옇다라는 느낌이라 여기 이거를 먹을게요. 얘는 나쁘진 않네요. 난 차콜은 근데 괜찮은데요? 그 막 코트 같은 거 사실 때 네. 완전 새까만 거보다 네. 차콜이나 이런 물 빠지는 계열 자켓이나 블레이저 이런 거 사셔도 예쁠 것 같아요. 가디건이나 차콜 계열 안에 밝은 거 입고 이런 거 입으셔도 좀 눌러주는 느낌이니까 차콜 예쁜데요? 웜이시긴 하네요 확실히. 아, 그래요? 풀컬러가 다 떠요. 이런 거는 그냥 화사하게 안정적이게 입을 수 있는 정도? 오렌지 엄청 안 받을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오렌지 립 다 오렌지만 바르고 막 이런 네. 거 할까요? 비켰다. 난리 날 텐데. 파스텔을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거지 되게 잘 어울리는 건 아니고 그냥 봄, 여름 시즌에 좀 화사하게 입고 싶을 때는 파스텔 쪽을 써주시는 게 나아요. 안정적인 게 약간 톤 다운된 이런 애들이 훨씬 안정적이에요. 이목구비 훨씬 또렷해 보이고. 저런 게 예쁘다 진짜 톤 다운된 거. 근데 그렇다고 막 검정색 섞인 느낌이 아니고요. 네. 약간 부드러우면서 차분한 컬러들 있죠. 그런 게 제일 잘 어울려요. 분위기 있는 애들. 아, 예쁜데? 카키 되게 괜찮은데요? 근데 보세요. 이 카키랑 이게 네. 이제 정석 카키예요. 얘는 누렇고 이제 안 봤는데 얘가 약간 회색 들어간 느낌이라서 좀 더 부드럽고 어우러지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. 확실히 부드러운 톤이어야 돼요. 부드러운 약간 회색 섞인 느낌 뮤트네. 자 그러면 결부터 봅시다. 하면서 푸른 게 완전 머스트네. 다음에 봄 볼게요. 네. 이런 색 제일 많이 발라요. 진짜로? 네. 아 안돼요. 그러지 마요. 경악하시는데? 안돼. 얼굴 근데 빨개 보이지 않아요? 네. 기본적으로 뮤트들은 회기 섞인 게 잘 받으시다 보니까 채도 높은 게 안 받아요. 그러면 이제 뮤트 쪽은 톤은 안정적일 텐데 컬러가 살짝 푸르다는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. 아파 보인다. 스펙트럼이 일단은 컬러가 좀 중요한 사람. 쿨한 컬러가 거의 잘 안 받아요. 가을 볼게요 마지막으로. 이거 화사하다. 네. 이게 더 예쁘다. 얘가 완전 그린에 더 가까운 카키고 얘가 약간 연두빛 카키인데 난 이게 더 화사해요. 화사하죠 이거. 네. 이거 둘 다 뽑을게요. 둘 다 괜찮아서. 여기 보다가 이제 베스트 보면 또 보이겠지. 예디님은 거울 받으시면 되고 지금 약간 얼룩덜룩하잖아요. 피부가 네. 싹 정리되죠. 보인다, 보인다. 보이죠? 싹 정리되면서 뭔가 안정화 딱 되고 잡혀 보이고. 네. 이지 나쁘지 않은 거. 밝은 거 입고 싶으시면 뭐 오트밀, 파스텔 노란, 파스텔 핑크 정도. 그리고 이런 레드 계열 중에서는 네. 이런 그러니까 말린 장미 그런 컬러까지 괜찮아요. 확실히 이목구비 또렷해 보이는 건 이 뒤쪽. 여기가 살짝 날려 보이는 건 있어요. 거울 봐주시고 검정색이랑 쭉쭉 올라가 볼게요. 이제 역시나 여기도 검정색이 그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. 훨씬 밝은 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돼요. 왜냐면 여기도 아직 좀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들고 회색은 아니야. 회색 진짜 안 맞아요. 완전 밝은 게 잘 어울리네. 완전 밝아야 돼요.
재선님은 일단 밝아야 돼요. 회색 섞이면 진짜 안 되고 흰색 섞인 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. 제일 안정적이에요 지금. 살짝 창백해 보이는 감은 있거든요. 하늘색이 조금? 그래서 얘보다 뭔가 좀 더 따뜻한 컬러거나 아니면 웜 컬러를 한번 봐야지 알 것 같아요. 조금은 창백해 보이긴 해요. 그래도 블루 계열 중에 제일 나쁘지 않다라고. 카키 볼게요. 카키 이제 대환장 파티겠지. 그냥 카키는 기본적으로 좀 다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Nope. 핑크, 파스텔 핑크 나쁘지 않죠? 괜찮지 않아요? 네. 파스텔이 진짜 잘 어울려요 재선님은. 이게 완전 잘 어울리네. 제가 봤을 때 걸쳐 있으실 것 같아요 봄, 여름이. 여름 컬러 중에 완전 푸른 거는 살짝 뜨고, 그렇다고 봄 컬러 중에 코랄 이런 거는, 코랄 오렌지 이런 것도 안 받고, 따뜻한 핑크나 이런 계열 잘 받는 봄인 것 같아요. 봄이나 여름인 것 같아요. 걸쳐 있으실 것 같아요. 둘 다 괜찮거든요. 검정색이 점점 들어갈수록 더 안 좋아져. 레드 계열은 지금 여기까지 없었던 거. 네. 확실히 밝아야 돼. 얘는 조금 노래서 역시나 여기도 크림색이 예쁠 것 같아요. 회색 입으실 거면 밝은 회색 무조건. 그 중간에 약간 쥐색 같은 회색은 안 받고 밝아야 돼요. 근데 여기도 저는 뒤에 보다는 앞에 게 더 나아요. 어두우니까 진짜 어두운 게 진짜 안 받아요. 확실히 안정되죠. 네. 파스텔 예쁘네요. 역시 파스텔이 잘 어울려. 이것도 얘랑 얘 보세요. 앞에 게 조금 더 깨끗해지기는 하시죠? 네. 얘보다가 얘 보면 아, 이상해요. 얘 보이죠? 네. 그래도 어두운 것보다 나아요. 쭉쭉 넘어갈게요. 쭉쭉 넘어갈게요. 안 될 것 같고. Nope. 봄 컬러 중에서도 너무 채도 높은 거 이런 거는 조금 튈 거고, 그쵸? 여기서도 역시나 파스텔 계열이 저를 잘 받으시니까. 진짜 걸쳐있나 보다. 지금 웜쿨이 문제가 아니고 밝아야 된다. 파스텔 컬러는 저는 흰색, 크림색, 핑크색, 파스텔 노란색 이 정도인 것 같아요. 제일 예쁜 거는. 연보라 계열부터 볼게요. 여기도 이제 여기보다 흰색이 더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? 이 핑크보다 여기에다가 흰색 더 많이 들어간 애가 얘거든요? 이런 거? 얘가 더 예뻐요 확실히. 얘보다 이 핑크도 괜찮다. 이 핑크가 더 예쁜 것 같아 아까 거보다. 진짜 봄 여름 걸쳐있다. 어떡하지? 어디로 불려야 되지? 확실히 얘보다 얘가 더 예쁘죠. 얘를 뽑을게요. 핑크가 잘 어울리는 봄이네. 아, 봄이라고 봐야 되나? 여름으로 봐야 되나? 아, 어떡하지? 여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지금 워스트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여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, 여름 라이트인데 푸른 게 완전 잘 받는 여름은 아니에요. 여름 라이트라고 보는 게 맞는데 봄이랑 되게 많이 걸쳐 있으시고, 근데 이거를 봄 스펙트럼이라고 보기에는 또 그만큼 노랗진 않거든요. 워스트. 워스트? 낙엽 같은 느낌이야. 피해야 되는. 피해야 되는 거? 그렇게. 잘 맞지 않아요, 완전? 확실히 다르죠. 그죠? 예쁘죠? 확실히 다르죠? 여기 이제 얼룩덜룩하고 막 피곤해 보이고 이러다가 싹 가려지고 완전 잘 맞고. 나쁘지 않으셨던 거는 이렇게까지. 이런 오트밀 계열도 나쁘지 않았고, 얘도 많이 노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고, 그다음에 연보라 이렇게 하늘색 이렇게까지는 베이지로. 이렇게 연보라나 하늘색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살짝 더 쿨한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쿨한 건 약간 베이지 쪽이고, 오히려 딱 중간에 봄이랑 살짝 걸쳐있는 이런 원저리 애들이 더 예쁘셔가지고, 여기는 완전 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.